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경을 쓰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요.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요. 방울토마토는 질리지가 않아요. 방울토마토는 수분도 많고요. 피부에도 좋고요. 노화 개선에도 좋고요. 암에도 좋고요. 똥도 잘 나오고요. 섬유질도 많고요. 최고의 식품이에요. 네. 하지만 풀영상 시청자들이 싫어하죠. 방울토마토 먹는 소리가 너무 거슬린다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이쪽으로 와 있는데. 잠시. 예. 예. 태무옷입니다. 태무옷. 태무옷은 너무 편합니다. 빵 키모지? 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곱등이 덮밥 너 또 왔네. 어제 내가 닉네임 초딩 같다고 했던 우리 곱등이 덮밥. 닉네임이 그게 뭐니? 곱등이 덮밥아. 응? 닉네임이 그게 뭐예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에. 태무옷. 이것도 태무옷이야. 아. 뭐 시켰니? 어? 아젤리. Good. 오케이. 아우, 나 먹방 해야겠다. 근데 이 옷 여러분 너무 커갖고, 와, 이게 좀 많이 크네. 너무 크지 않아? 너무 옷이 이불 같아. 넣어 입어보세요. 여기만 넣어. 약간 농구옷 같아요. 농구옷? 네. 너무 커, 너무. 근데 집에서 입기 너무 좋아. 집에서 입기가 너무 좋아. 난 이거 입고는 못 나가겠어. 이거 입고는 못 나가겠어. 야, 뭐 좀 시키자. 예. 보쌈 어때, 보쌈? 원할머니 보쌈. 나 그거 받은 거 있어. 푸딩님한테. 형 폰으로 시켜야겠네. 나 핸드폰 어딨니? 아까 침대에 붙여있다. 나 약 먹어야 돼. 아, 먹었니, 아까? 아, 그래. 잠결에 드셨어요, 형님. 내가 잠결에 약 먹었구나. 원할머니 보쌈. 이거 파는 데 부탁드릴게요. 원할머니 보쌈. 아?
이거. 근데 이거 왜? 마아 토마토 이제 몇 개 없지 않니? 새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다 먹고 이제 또 새 거 갔어? 네. 딱 이 정도 이 정도 텀이면 좋다. 새 거는 까가지고 드린 거예요. 아, 새 거를 까서 준 거야? 네. 어, 쏙 갔나? 쏙 갔나? 아이고, 오늘은 코웃이 있습니다. 코웃, 코웃을 할 거예요. 오늘은 코웃 끝나고 오쇼 하고, 예, 네. 여기 하려고 코웃 끝나고 오쇼 하고 미스터리 하고. 요즘 계속 스프레이 뿌리세요? 네. 스프레이가 머리를 고정시켜주니까 너무 좋네요. 고정시켜주니까 너무 좋아요. 좋은데, 머리를 자르긴 잘라야 될 것 같아, 이제. 미용실 가야지. 미용실 가야지. 두 달 넘었다. 네. 테무에서 산 옷입니다. 왜? 두 군데다 고기가 다 떨어져서 일찍 마감했대. 고기가 또 떨어졌대? 예. 세상에. 원할머니 고기가 다 떨어졌어? 환장하겠네. 다른 거 시켜 먹자, 그러면은. 뭐 먹지, 여러분들? 오늘 뭐 먹지? 아. 랄프야, 네? 후랭크 버거 가자. 채팅창에 나오네. 후랭크 버거 드시죠? 이 정도면 진짜 후랭크 버거에 나 한번 줘야 돼요. 후랭크 버거나 먹자. 나는 타코 맛을 몰라요, 여러분들. 타코를 진짜 한번 제대로 된 맛집에서 먹어보면 또 엄청 중독성 있다던데. 송탄이나 이렇게 미군 부대 앞에 있는 막 타코집 그런 데 가서 제대로 된 오리지널 타코를 먹어봐야 된다 그러더만. 오징어링이랑 해가지고 똑같이 시킬게요. 타코는 한번 맛보면 못 빠져나온다고? 나는 타코가 왜 뭐가 맛있는지도 모르겠어. 뭐 왜 맛있는지. 단품 추가 안 하셔도 되죠? 버거 하나, 새우링 하나. 예. 버거 단품 하나 더 추가해야지. 버거 단품 뭐 일반 프랭크로 해드려요? 그래.
닭다리 no. 프랭크 핫불고기 맛있어요? 어? 응 아니야 안 먹어. 불고기는 롯데리아야. 불고기 나는 피자도 불고기 안 먹어. 불고기는 롯데리아지. 치킨버거 맘스터치버거 더 좋아요? 오징어링 추천했는데 왜 팬가입을 안 했어요? 미친 새끼세요? 사람 새끼시가 아니시군요. 당신은 not human, no human입니다. 지성할 필요도 없고요. 예, 팬가입은 좀 해야지. 양심이 없나. 양심에 털난 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팬가입을 왜 안 해요? 응? 사람이세요? 그니까. 아니 건빵 뭐 매번 보이는 건빵이지만 이게 진짜 팬가입 많은 사람들 보면은 채팅창에 지금 100원이면 되는 거라는데 그 100원조차도 안 한 사람이란 얘기잖아. 와 그거를 딱 생각을 해보면 진짜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진짜로 어 진짜 그러니까 100원 아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 이게 정신이 드는구만. 어제 방송하고 하루 종일 디아블로 하다가 잤네. 내일 방송 키시면 팬가입 꺼져. 니한테 팬가입 받으려고 방송을 키고 내가 쉬는 날에 키고 그럴 이유가 없어. 응?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할 테니까 그냥 굿은 여물고 조용히 쥐새끼 마냥 숨어서 방송 봐. 어? 알겠냐? 뭔 블랙이야. 그냥 냅둬. 아, 저 오늘 코웃을 몇 시에 시작해야 되나? 오늘 코웃을 12시에 딱 시작해야겠다. 코웃을 12시에 딱 시작을 해야겠어. 그리고 오쇼하고 미스테리하고 오늘 영상 많이 남겨놓고 그러고 자야지. 오늘 시청자 수 시작점은 어떤 편인지요? 그지 같죠? 네. 어제도 그지 같고 오늘도 그지 같네요. 근데 뭐 잘 올려봐야지 내가. 그건 내 능력이니까.
그래도 1000명 이상 보잖아.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하라고 힘내라고 하는데 힘내야죠. 네. 힘내겠습니다. 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그냥 냅둬. 병먹금에 병먹금. 병먹금 해, 병먹금. 어? 긁으시겠다잖아. 와서 긁어보겠다잖아. 박장님, 에드벌룬 50개 감사합니다. 펭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작됐다. 또 방시혁 가지고 또 눌리기 시작했다. 코트야, 너 기사 떴는데 봤냐? 또 긁으시겠다잖아. 알았어 알았어. 긁어 긁어. 긁을 시간 줄게. 야 긁어라. 응? 긁어. 아우 유치해. 아우 유치해. 아우 유치해. 영도 감사합니다. 영도 10개 모이면 그때 틀어드릴게요. 방제도 좀 막 해놓고 들어가자. 이 옷은 뒤가 이뻐. 요즘 뒤가 이렇게 이뻐. 뒤가 뒤가 이쁘잖아. 근데 너무 큰 옷을 샀어. 근데 큰 옷 입으니까 이렇게 편할 줄이야. 토마토 하나가 좀 쭈글쭈글하네. 이거 새거 맞지? 왜 이러냐? 나쁘지 않네. 아, 토마토 잘 먹었다. 좀 있으면 똥 마렵겠다. 그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토마토를 딱 먹고 똥 싸고 커피에 쪽쪽 마시다가 프랭크버거면 프랭크버거 딱 먹고 오징어링 먹고 그러고 바로 코웃을 하면 되겠다. 좋았어. 오늘 코웃 상금 여러분들 키보드 이거 5개 준비했어요. 5개. 근데 키캡 색상은 랜덤이야. 뭐가 나올지 몰라. 이따가 한번 다 보여드리겠지만, 이 키보드는 태무산이 아닌데? 이 키보드는 기계식 키보드 갤러리에서도 꽤나 가성비의 영역에서 이 키보드를 따라올 지금 국내 다른 이제 기존의 이 키보드 쓰기, 이 키보드가 나오기 전에, 다른 기계식 키보드들을 싹 다 정리해버린다. 10만원대, 20만원대까지는 얘로 싹 다 정리 가능. 뭐 그런 얘기가 있어. 근데 나도 실제로 이 키보드 쓰고 나서 18만원짜리, 14만원짜리, 21만원짜리 키보드 싹 다 정리했잖아. 얘 하나만 쓰는 거야. 무선에다가
5000A에다가 전용 리시버 있지? 키보드 스테빌라이저도 너무 좋지. 따거들에게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따거들에게 감사해야 돼. 그래서 이게 독거미 키보드인가 그래요. 그래서 독거미 키보드를 좀 쓰고, 레이니 키보드도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 그건 이제 알루미늄, 풀 알루미늄인데 얘보다 가격대가 두 배 이상 나간다고 하더라고. 얘는 4만 몇천 원이거든. 근데 4만 몇천 원짜리가 18만 원짜리, 21만 원짜리, 7만 원짜리를 정리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가성비 영역에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 정도면 그냥 써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레이니 키보드 그 프랄루미늄 같은 경우는 배열이 75배열이야 그러니까 이게 방향키가 컨트롤 옆으로 이렇게 가 있어. 그래가지고 좀 나는 그런 배열을 적응하려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이 배열이 너무 변태적이야. 요 배열 자체가 나는 너무 적응 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렇지 않아요? 배열이 물론 금방 적응한다고 하긴 하는데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레이니 키보드가 기계식 키보드 끝판왕이라고 하긴 하더라고. 걔는 한 10만원 하는데 10만원의 영역이 아니래. 쳐보면은 말이 안 된대 그냥. 그래서 이썹님인가? 그 테크 유튜버 그분도 이거 쓰고 레이니 키보드 프랄루미늄 두 개 다 써보고 나서 와 이거 진짜 신세계다 말 안 된다. 근데 이제 배열이 나는 75배열이라서 안 산 거지. 근데 그 회사에서 좀만 있으면은 85키 지금 이 배열로 만든다고 하더라고. 이 배열로 만든다고 하더라고. 한 번도 안 쳐봤어. 잘 모르겠어. 그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니 오늘 성지의 명곡 안 하고요. 오늘은 저 코트 루결 합니다. 코웃 하고 코웃 상금 얘기하다가 예 키보드 얘기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써보면은 좀 뭔가 너무 사기야. 수많은 기계식 키보드들을 써봤지만 가격대가 그만큼 올라가 있으니까 한 14만원짜리 주면 아 이게 14만원짜리구나 아 이게 18만원짜리구나 아 이게 20만원 넘는 이게 21만원 넘는 키보드구나 야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있구나. 근데 이제 4만원? 에이 뭐 그렇게 얼마 안 하는데 한번 써보자 그렇게 좋아? 하고 썼는데 이걸 쓰고 나니까는 14만원 17만원 21만원짜리 이런 키보드들이 굳이 내가 왜 이걸 왜 갖고 있지? 이런 느낌이 들어갖고 다 팔아버렸어. 좋아갖고 나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거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레이니에서 아직 출시가 안 됐을 거야. 나중에 출시되면 그때 사야지. 코웃 공지도 좀 드리고 그러고 이제 방송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방제도 해놨습니다. 아, 방제도 해놨고, 아, 나는 몇백만 원 쓸 정도, 그 정도로 막 저기 한 건 아니고, 아무튼,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어제 풍 다 싸서 오늘 참가 못 한다고? 아, 너무 아쉽다. 왜냐면 오늘 상금 보면은, 배민 3만원, 독거미 키보드, 문상 5천원, 황홀, 베스킨 라빈스 쿼럴, 아, 배민 3만원, 독거미 키보드, 문상 만원, 베스킨 라빈스 패밀리, 수저 젓가락, 목선 풍기, 배민 3만원, 독거미 키보드, 문상 3만원, 22리터 자동 쓰레기통, 계란 보관함, 효자손. 조정하세요. 제가 대충은 맡아놨는데, 제가 좀 넓게 분포해놨거든요. 원래는 한 곳에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좀 넓게 좀 퍼뜨려놨어요. 링크들은 다 있어? 아니요, 링크는 없어요. 그 테모 가서 검색해야 돼. 그거 링크 다 해놔야지. 그거 형이 지우셨더라고요. 스샷 지워놨어 내가? 아니야, 있을 거야. 내가 그거 안 지웠어. 어, 지웠어. 이거랑 우비 펜 녹음기 오케이. 테무 가서 쇼핑을 네 개만 더 하면 안 될까? 테무 쇼핑. 참신한 거, 그니까 좀 참신한 거 좀 있으면 좋은데. 드럼 같은 것도 드릴 수 있는데 그거 불법이잖아요. 자격증 없으면. 아, 드론 날리는 게 자격증 없으면 불법이야? 야외에서. 야외에서? 캐리어. 와, 캐리어 개작. 이게 2만원이 말이 맞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2만원짜리 캐리어가 있어?
우와 라면 보관 하면 이쁘다. 이거 사고 싶다 이거. 오. 호호호호호호호. 중국인도 신라면 먹네. 오. 라면 보관함. 근데 그놈의 보관함 좀 그만 사자. 신박한 거 주고 싶다. 비싼 건 다 넣어놨어. 비싼 건 전부 넣어놨고. 안전이랑 직결된 거 이런 건 사지 말자. 괜히 썼다가 괜히 선물해줬다가 코트님이 주신 간이 접이식 사다리 썼다가 대가리가 깨졌어요. 올라갔더니 부러지더라고요. 진짜 뭐가 많구나. 뭐 인테리어 용품 같은 거 없을까? 인테리어 용품? 전자장난감? 똑똑한 로봇개래. 똑똑한 로봇개 맘에 든다. 오케이. 똑똑한 로봇개.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오, 똑똑한 로봇개. 38,000원이에요? 광선검이다. 남자들은 싫어할 수가 없는데 이거. 오? 광선검 보소? 오, 띵. 야, 이거다. 야, 못 참지. 광선검 못 참지. 라이트세이버. 오, 홀리 쉣. Slicing double source. Bring you a unique experience. 아, 연결해가지고 봉으로도 쓸 수 있어? 미쳤다. 이거다. 아, 이거야, 이거. 라이트세이버. 오케이. 복사. 그리고 광선검. 광선검. 아, 랄프야. 예? 이거 뒤에 이거 상품 이름을 복붙 가능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나? 오, 그러네. 야야야. 이거 여기다가 봐봐. 여기 이 저 태무사는 뒤에다가 제품 이름만 써놓잖아.
어? 그러면은 공유 그 고유 코드가 있어갖고 URL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 뜬다고요? 그러니까 제품 클릭하고 여기서 그 내 캠화면 내 캠화면 위에 있는 별표 위에 있는 공유 대상 이거 복사 딱 누르면 된다. 오케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붙여놓으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광선검까지 해가지고 저기 텍스트장에다 넣어놔. 지저분하지 않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창 잠시만 놔둬보지. 아니 여기다가 굳이 복붙할 필요는 없는 건데? 없을 텐데? 여기다가 돌려 돌림판에다 놔둔다고? 결국엔 돌림판에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텍스트장에다가 제품 뒤에다 고유 코드만 적어놓으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해놓으면 돼. 좋았어 좋았어. 광선검만 추가합시다. 예. 건전지 아니라 내가 보니까 USB 같은데? 요즘 건전지 안 써. 요즘은 다 USB 써. 아 USB래 그 배터리식 쓰지. 예. 도쿄가 뭐 저기 도쿄래. 일본이 지금 뭐 그렇게 뭐 위험한 상황이야 여러분들. 좀 있으면 뭐 지진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왜 자꾸 나오는 거지? 일본이 뭐가 좋대? 어? 이미 지금 지진이 일어났어? 9.5면은 천재지변급인데? 아, 100년에 한 번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 시기가 지났다고. 그래서 100년에 한 번씩 지진이 나게끔 일본 그 일본 땅에 패시브야? 디버프야? 일본의 디버프가 그거야? 100년에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는 거? 그니까 9.2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쓰나미도 오지 않냐. 그러니까 일본이 10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땅이면은 진짜 판들이 겹쳐 있는 곳이긴 해. 지진 디버프가 있으니까 그 나라는. 쏙 갔나?
아, 저는 오늘까지만 방송하고 내일이랑 내일 모레 쉬는데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또 디아블로나 실컷 하겠지? 진짜 외출한 지 너무 오래됐다. 외출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 한 2주가 넘은 것 같아, 2주가. 3주 됐다, 3주. 디아블로 4 확장팩 흥할 것 같냐고. 난 이미 샀어. 할 것도 없고. 아, 시간이 너무 잘 녹으니까. 난 이미 샀어. 10얼마짜리 그 얼티밋 에디션? 그거 샀어. 왜냐면 내가 지금 소비를 안 하잖아, 여러분들. 소비를 안 하잖아. 돈 쓸 데가 없다. 그래서 현질했어. 게임에. 포크들을, 에사비들을. 에사비. 어, 맞아. 요즘은 밖에보다 지하주차장이 더 습하고 더 더운 것 같아. 자동차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빠지질 않으니까 이게 아무리 환풍기 돌려가지고 뭐 순환을 시킨다 그래도 순환 자체가 안 돼. 워낙에나 더우니까 지하주차장 너무 습하고 환기가 안 되니까 공기도 좀 더럽고. 그나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되게 넓어. 어, 주차 공간이 널찍널찍해. 왜냐면은 세대, 이게 한 층에 네 세대밖에 안 살거든. 어, 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 자체는 그렇게 빠졌어. 어, 한 세대당 53평으로 네,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네 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어, 촘촘하게 주차를 할 필요가 없어서 주차장이 되게 넓지간 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 타러 내려가면은 그 막 꿉꿉한 냄새, 어, 그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막 나더라고. 쉰내 같이. 예. 한 세대당 차 두 대까지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세대부터는 돈 만 원씩인가 줘야 되는 그걸로 알고 있어. 어. 자. 후랭크 버거를 먹읍시다. 후랭크 버거를 먹읍시다. 전기차가 먼저 터질까? 코스님 배가 먼저 터질까? 네 인생이 먼저 터질걸? 전기차보다도 내 배떼지보다도 네 인생이 먼저 터질 거야. 네 인생. 와우. 쉿. 띵. 진짜 맛있어.
햄버거 2만원 넘게 주고 사 먹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뭐 얼마나 대단한 게 들어간다고. 응? 뭐 규베산 와규가 들어갔나? 뭐가 들어가길래 그렇게 2만원이 넘어요? 쉑쉑버거인가? 어? 하는 거는? 감자튀김 맛있어서 고작 감자튀김 맛있어서 2만원 넘게 주고 쉑쉑버거를 사먹는다고? 환장하겠다. 할 말이 없네. 야, 진짜 안 질린다. 진짜 안 질려. 바삭함이 살아있어. 진짜. 방울토마토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안 옵니다. 와. 와. 디스 퍼킹 그레이트 햄버거 베리 퍼킹 딜리셔스 오 마이 갓 오 퍼킹 딜리셔스 디스 이즈 프랭크버거 오케이 오 베리 퍼킹 딜리셔스 오 마이 갓
띠엄. 아 진짜 여러분 프랭크버거는 신이야. 내가 지금 프랭크버거 지금 9번 시켜 먹었거든. 프랭크버거는 신이다. 아직까지 안 질린다. 라면 하나 안 드십니까? 그 빵이 빵에 빵이 너무 맛있어. 프랭크버거 처음 먹었을 때는 어? 일마 봐라? 어이 뭐야 이거? 이 빵이 왜 이렇게 맛있어? 이게 그 버터번인가 그건가? 야 이게 수제버거가 이렇게 빵 맛이 달라버리는구나. 야 진짜 맛있네. 먹었는데 나중에는 안에 있는 그 패티가 너무 맛있는 거야. 와 이 고기가 살아있네 육즙이. 근데 프랭크버거는 그 쉬림프버거를 먹어야 되는데 쉬림프버거? 쉬림프버거 많이 먹어봤는데 맥도날드 거 뭐 오징어버거 뭐 새우버거 이런 것들 보면은 안에 명태살 이렇게 섞어놔갖고 속임수 쉬림프버거인데 100% 통새우살이 아니던데 쉬림프는 버거킹 아닌가? 속는 셈 치고 단품 시켜 주문해갖고 한 입 딱 베어무는 순간 Oh my gosh, fucking great. Very fucking delicious. 존나 맛있더라고. 그래서 쉬림프 버거가 진짜 안에 통새우살, 오동통한 통새우살 엄청 많이 들어있고 또 안에 있는 그 야채도 루꼴라 들어갔을라나? 뭐 약간 루꼴라 같아.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9번째 시켜 먹는데 아직까지 안 질렸어. 개같이 맛있긴 해. 이번에 시켜 먹는 게 9번째야. 쉬림프 버거랑 오징어링 단품이랑 이렇게 주문하면 10,000원 조금 넘을걸? 아, 근데 되게 든든해. 프랭크버거 알게 된 지 한 달 정도 됐으니까 그치? 다른 데는 아예 쳐다도 안 보게 돼. 그리고 우리 동네는 좀 프랭크버거가 좀 오랫동안 영업을 해. 프랭크버거 모델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맛있네. 프랭크버거 모델이 프랑켄슈타인이야? 프랑켄슈타인이 프랭크버거 광고했어요? 저런 병신 같은 새끼를 봤나? 이씨발. 쥐약 처먹은 소리를 잘 둬야 되네. 이 씨바 인터넷 하니까 이 씨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제 족 같은 소리를 하네. 뒤지려고 저러나? 어? 프랑켄슈타인 미친 새끼. 미쳤다 미쳤어. 세상에 미쳐 돌아간다. 자 여러분 오늘 저 코웃 있습니다. 코웃 코트를 껴라. 예 오늘은 제가 쓰는 이제 독거미. 야 키보드 좀 갖고 와봐. 야 내가 그냥 한번 열었다가 보여줄게. 다시 포장해야 돼? 아니 그냥 테이프로 그냥 붙이게 하면 되잖아. 몇 박스야? 5개요. 그냥 그거 들어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여기다가 우리 어제 먹었던 식탁 있지? 거기다 키보드 5개 박스 이렇게 올려놔봐. 그렇게 해가지고 어? 키보드 걸린 사람들 있으면 그중에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좋냐고 해가지고 약간 홈쇼핑 맨키로 해주면은 좋잖아. 끌지 말고 책상 밑에서
뭐라고 한다. 어, 그렇지. 어. 자, 독거미 키보드입니다. 제가 예. 20만 원어치 샀어요. 자, 20만 원어치 결제를 해 갖고 샀습니다. 샀고요. 요거 다 나갈 때까지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되게 여러 가지. 야, 근데 축은 뭐야? 색 두 개예요. 옐로우 축이고 색깔 두 개예요. 아, 옐로우 축 저기. 어. 형이 똑같은 거 주문하라 그랬잖아요. 아, 나랑 똑같은 축. 맞아. 이 축이 좋긴 해. 삼축에 색깔 두 개예요. 지금 화학 쓰고 있는 남색이랑 어. 주황색. 안방에 있어. 안방에. 안방에 갖고 와 봐 봐. 안방 아니 내 키보드. 이거 좋잖아요. 아니. 저건 태무사 키보드잖아요. 아니야. 독거미야 이 바보야. 키압 낮아. 키압 낮은 편이고. 어. 그래. 그게 옐로우 축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주황색이고 이게 남색 이 색깔 어. 두 개예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야. 이렇게 두 개고 오늘 이 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두 개고 원하시는 색상 가져가시면 돼요. 예. 원하시는 색상이요? 예. 랜덤입니다, 색상은. 예. 저도 뭔지 몰라요, 색깔이. 아니, 나와 있을 거야, 거기에. 그거랑 또 배민 상품권 3만 원짜리 또 걸어 놨어요. 배민 상품권. 자, 그리고 확률 조정 좀 하자 우리. 확률 조정. 그 좀 비싼 건 놔두고 싼 거를 올리면 돼요. 그러면 확률 조정 가능합니다. 문상 5,000원짜리 8배, 아 10배. 어, 그리고 배스킨라빈스 쿼터 10배. 문상 10,000원 7배. 수저 젓가락 세트. 이거 빼자. 재미없어. 빼세요. 어, 재미없어. 노잼이야. 주문 안 했잖아. 네. 그거는 어. 이제 주소 받고 주소 어. 직방 배송이기 때문에. 목선 풍기 4배. 자동 쓰레기통 3배. 계란 보관함 10배. 효자손 10배. 아. 문상 10만 원도 있어요. 우비 8배. 팬더 공기 5배. 수박 슬라이서 10배. 핸드 비누 디스펜서 10배. 광선검 5배. 요 정도 해놓으면 될 듯? 수술도, 아, 저기, 그거. 그거는 당첨돼가지고. 완판 됐어요. 네, 누가 받아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완판 됐음.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자고? 그럴까? 띠띠띠띠띠띠띠띠띠 또르르르르르. 과연 독거미 키보드 스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계란 보관함. 띠리리리 띠리.
수박 슬라이서 띠리리리 띠리. 도꼬미 키보드 잘 안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이거 가져가면 확률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앞쪽에서 가져가면 근데 확률이 올라간다는 사실. 띠리리리 띠리. 큰 것부터 당첨되고 아마 뒤쪽 순번으로 가면은 어 나가겠지. 근데 이게 뒤에 웃겨서 뒤에 웃기면 뒤쪽 순번으로 가나요? 아니야. 웃긴 사람들끼리 이렇게 랜덤으로 해가지고 순번 정할 거야. 어 그렇게 해가지고 당첨을 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색깔 랜덤으로 드릴게요. 어? 랜덤으로 드릴까요? 색깔 랜덤이야? 이게 중국어로 돼 있어서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쏘깐나. 뭐 옐로우 이런 것도 안 적혀 있어요. 쏘깐나. 나 장실 갔다 올게. 앉아 있거라잉. 담배도 한 대 피고 와야지. 오늘 코 12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20분 남았고 노가리 좀 까다가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어, 자동재생 꺼놔라. 아까 영도 주신 거 볼게요, 일단 미리. 뭐야 저게? 재밌다. 참 재밌다.